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지수로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좀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피는 좀 묵직하게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따로 얘기해보면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을 포함해서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 영향으로 화장품 엔터주 등은 하락하는 등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장인 것 같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선별적 대응을 위해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1970선에 지금 현재 턱걸이에 있는 모습입니다. 전 시간대보다 30분 전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커지긴 했는데 낙폭이 큰 모습은 아니고요. 0.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중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가는 소폭 하락한 1971포인트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고가는 1976포인트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가는 1962포인트까지 한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여전히 외국인은 사는데 개인은 219억 원 매도입니다. 기관은 600억 원 가까이 594억 원 매도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645억 원 매수입니다. 외국인 3거래일째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은 반대로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말씀드리는 순간 1970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610포인트의 코스닥은 턱걸이를 해 있습니다. 1.5%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형 중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일중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618포인트에서 시가 형성했고요. 이게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쭉쭉 낙폭을 키워가다가 609포인트까지도 떨어졌고요. 현재 610포인트가 오늘 장의 저가와 가장 근접합니다.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보니까 개인은 삽니다. 448억 원 정도 개인이 사는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오늘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진 않지만 기관은 26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31억 원 파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슈들의 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은기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나 뭐 기대와는 다르게 장이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지난 9일 이후로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계속해서 변동성도 크고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수혜주 공약에 따른 뭐 수혜주 피해주 좀 옥석 가리는 작업이 좀 지속이 되면서 비교적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 또 여기에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눌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주말에 있었던 뭐 중국과의 그 사드 배치 관련 문제로 뭐 엔터와 관련된 어떤 그 한류 컨텐츠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중성주의 좀 센티를 상당히 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환율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수준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약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단기간에 좀 개선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어떤 공약의 득실을 이제 따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상당히 좀
앞선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그 정책이 과연 이제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 자체가 이제 어떤 강도로 혹은 이제 어떤 형태로 수정되어서 이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게 좀 증시의 방향성 타진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결국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만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그 기대감이 좀 증시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내놓은 어떤 공약들이 결국엔 이제 중산층 비중을 확대시키고 뭐 소비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어떤 정책으로 넘어가기까지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증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프라 투자 부분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결국엔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와 차별적으로 좀 신흥국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달러와 강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세계 교역량이 감소되면서 특히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신흥국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좀 증시가 여러 가지 좀 뭐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 악재 부분이 좀 더 많이 반영되면서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리고 강달러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지금 달러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85원까지 지금 치솟은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흐름이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통화, 원화를 포함해서 신흥국 통화의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뭐 12월 FOMC 회의 때 뭐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연준의 좀 어떠한 스탠스가 나타날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강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달러화가 뭐 EM 통화 대비도 강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DM,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 대비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에서 그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가 이제 최근에 뭐 대규모 어떤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유로화가 파운드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유로화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달러화 강세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90% 이상 상당히 좀 높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달러화 강세가 어쨌든 회의 이전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그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뭐 12월 달에 어떤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어쨌든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성장하는 것 이면에 좀 신흥국에는 좀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멕시코 페소화라든가 터키 리라와 이런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을 누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6.9 위안 부근까지 계속적으로 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좀 이중적으로 좀 이렇게 쿠션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금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6월 브렉시트 사태 전후 수준까지 좀 올라서 있는 상황인데 조금 뭐 상단에서는 물론 이제 레벨 부담이라든가 뭐 당국의 개입 경기 심리 등이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뭐 그러니까 1200원 뭐 단기적으로 돌파할 가능성 낮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뭐 1180원, 뭐 1190원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원달러 환율에 좀 어떤 상승 압력은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절하까지도 이제 어려움으로 이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약간 경고성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장 어렵다 불안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대응 전략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그래도 저희가 대응해 보면 이번 주는 괜찮을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더 높여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2월 FOMC 회의도 있고 이제 11월 말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OPEC 총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유가의 어떤 상승을 도울 만한 어떤 요인들이 나타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슬림화된 포트폴리오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간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업종은 좀 업종 내에서도 좀 어닝은 비교적 좀 괜찮고 좀 낙폭이 좀 과대된 업종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LG 하우시스라든가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 그다음에 한진칼, 펜오션, 녹십자, 동화 ST,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업종들에 좀 집중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어닝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라라고 보수적인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이 G2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제 행보를 보이면서 색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미국 전 재무장관 서머스 하버드대 현 교수가 트럼프 경제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해악이 될 것이다라고 크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라고 관련돼서 불리고 있는 이 경제 정책들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노믹스의 그 핵심은 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리고요. 2,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리먼쇼크 이후에 수요 침체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고용시장도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담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TPP 폐기라든지 나프타 재검토 그리고 중국 수입품의 고율 관세와 같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를 추방시켜서 백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안 그리고 5년간 최소 5,5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이 그 재정적으로 좀 크게 기여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대로 시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달러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득을 보는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로 당선시킨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월가 자산가들만 배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실용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대폭적인 수정을 하라는 게 미국 주류 언론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노믹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미중 관계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 지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그 고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또 세계 원자재 무역에 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리먼 쇼크 때죠. 2009년도 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6%나 감소했는데요. 그때와 같은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4.8% 정도 감소하는 충격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수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5만 6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 한 7배 정도 되는데요.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제품을 미국으로 돌린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처럼 느슨한 직접 보호라든지 노동 안전 기조, 환경 보호 규제, 수출 보조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5%의 고관세 부과 대신 미국 산업을 좀 일정하게 좀 보호할 수 있는 반덤핑 조치를 순차적으로 발동한다든지 수입 물량을 통제하는 세이프 발동을 좀 늘려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한다든지 또 중국의 그 느슨한 지적재산권이나 노동자 안전규정, 환경보호, 수출보조금 등을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센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부터 자국민에 대해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족한 세수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과연 이 세수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은 아무래도 소득세율을 39%에서 33%까지 낮춰주고요. 기초공제를 좀 확대시켜주는 안들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크게 낮춰주고요. 또 해외 진출된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특별세율 10%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의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간 누적 세금 감소가 4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 확장에 따른 세입 증가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나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GE, IBM, 머크, 구글, 시스코, 존슨앤존슨, 엑슨모빌과 같은 10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해외 유보 이익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벌써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세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세수 부족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원래대로 좀 가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공약 정책의 수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다음 행보들이 있을 거고 그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행보들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내년 1월 20일이죠. 대통령 취임식 뒤에는 100일간은 행정부 인사라든지 정책 발표에 의회도 좀 협조하는 이런 허니문 기간이 찾아오는데요. 이 허니문 기간 안에 5월까지 상원 트럼프의 연설이 있고요. 예산 교서 등을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회 협조를 좀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민 정책과 감세 정책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인구가 13% 차지하고 있고요. 불법 이민자가 1,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한테는 직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의무한다든지 미국 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같은 부분들을 나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반대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뭐 정권과 의회 간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감세는 좀 원만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감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장 세출 감소라든지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그 미국 내 뜨거운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들도 앞으로 양극화 모습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얘기였고요.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는데 한알령이라고 하죠.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방영을 금지한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문건화된 건 아닌데 지금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게 다 사드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증시는 너무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위험은 자주 노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정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대북과 관련된 강경론자들이 무역, 외교, 안보 정책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G2의 갈등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가 미국의 한 60%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고관세 부과라든지 세이프 가드를 적용한 쓸 경우에는 세계 무역 증가율은 리먼 쇼크 때보다 한 11%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G2 국가에는 이런 결정적인 충돌은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국이 대신 미국 대신 동맹국인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과의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숫자 통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했는데 지금은 한류 방송, 금융 영업같이 직접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한류 콘텐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소비주, 대중국과 관련된 그 진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위험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양국 간의 그 첨예화된 이익 부분과 관련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대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앞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1달러에 110엔, 위안화는 6.89위안이 좀 붕괴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7위안선이 지금 깨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오늘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89위엔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10일 연속 하락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국가의 그 국채 금리 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할머니들이 유입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금 찾아왔고요. 또 외환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파운드, 유로, 엔화 같은 위엔화 그 바스켓의 영향을 주는 12개 통화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조차도 차이나 머니 해외 이탈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남통까지 개통이 된다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9위엔 깨지는 거는 그 눈앞에 시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1달러에 위엔화는 6.9에서 7.1위엔 전후, 그리고 내년에는 7.4위엔까지 절하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성강통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환해지 전략이 필요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과 관련된 위험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해지 한번 고려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성강통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3200선이 붕괴됐다고 하고요. 성강통 개통이
오늘로 사실 좀 기대가 있었는데 또 연기가 됐다는 말이죠.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대만 올라가고 연기되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중국 내 자본 이탈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뭐 9월 한 달만 하더라도 400억 달러 이상 자금이 빠져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성강통이 되면서 그 중국에서 홍콩으로 투자하는 강구통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자금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선전 증시의 그 장기 투자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중국 증시도 개방화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와 관련된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환율 수익이 절하되는 중국 주식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후광통 종목들을 보면은 내수 관련주라든지 국유기업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선방통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 첨단주다 보니까 지명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외 원부자재 조달이 높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환율 변동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수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강통 개통을 앞두고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 정도까지 고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증시 개방 시에는 주가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개통 시기를 좀 미룬 게 아닌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개통을 하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권사들이 내년 증시 전망 보고서 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 점 짚어주시죠.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3,500에서 4,000선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권사들이 내놓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바로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 금융 시장 불안으로 해서 기업 투자들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 위험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내년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중국 증시가 정책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그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뭐 증강이나 가상현실, 로봇과 관련 이런 테마주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선전 증시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볼 때 서비스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소매, 컨텐츠, 미디어, 광고, 레저, 교육과 같은 이런 쪽에서는 좀 성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뭐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슈 컬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시 58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임진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이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씩 더 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지만 지금 197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 역시 1.64%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을 보신다면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코스닥에 비교하면 낙폭도 좀 적었을 뿐더러 이제 아무래도
전국이 불안한 거나 이제 해외적인 악재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아주 세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서도 이제 엔터주나 이제 사드 관련 피해주들이 좀 많이 시장을 많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폭락도만 맞고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이제 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매수세보다는 조금 더 매도세가 우위인 상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급락하기 전에 이제 600대 초반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급적인 주체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특징적인 뉴스들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현대상선 소식입니다. 2M 가입 난항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해운동맹 2M의 가입 난항 소식이 들어오면서 현대상선의 주가 오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죠. 중국 한알령 관련주 미끌했는데 뭐 엔터주나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백신주 중국 인체감염 AI 국내 상류 못 보던 AI 그 감염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증권주 힘 빠진 증시의 약세 아무래도 증시에 힘이 없고 거래량도 적다 보니까 증권주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타바이오 불법 공시법인 지정 소식에 오늘 낙폭이 크고요. AP시스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주가는 좋은 흐름일 겁니다. 자, 뉴스들의 움직인 종목들 쭉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상선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원 회사들은 뭐 이 동맹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2M이라는 동맹에서 지금 이제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5% 이상 낙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제 세계 글로벌리 이제 한 4개 정도의 이제 이러한 해운 얼라이언스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2M의 이제 현대상선이 6월부터 가입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입이 안 되고 이제 좀 최근에 특히 어제 최근에 이제 저널 오브 커머스라고 이제 미국의 유력 해운 전문지에서 2M 회원사인 머스크가 최근 회화주들에게 보낸 설명문을 언급하면서 현대상선이 2M에 가입하기 쉽지 않을 거란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현대상선은 이제 좀 낙폭을 좀 이제 아침부터 늘려가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현대상선 측에서는 이제 2M 무산됐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답했고, 다음 달 초까지 본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말이나 이제까지는 이제 가입을 하겠다고 본계약 체결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머스크 측에서는 JOC의 저널 오브 커머스 쪽에 직접 기사 정정 보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현대상선이라는 게 지금 오늘 하루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쭉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할 때 이제 그 알짜 자산인 미주노선에서도 이제 롱비치 터널 같은 경우에 약간 그거를 인수함으로써 아마 현대상선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미래 먹거리나 발전 미래 약간 그런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또 대우해운에 가면서 대한해운에 가면서 둘 다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러한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뿐더러 그리고 아직 뭐 운임지수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굳이 2M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물론 2M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동맹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이제 과당 경쟁이나 이제 비용 같은 측면에서 좀 절약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네.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실망감 같은 게 많이 누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업황이 아직 돌아서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약세를 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사실 좋은 흐름이 꾸준히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고 쌓여있던 것들이 2M 동맹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오늘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상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가시화된 보도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문건이 발견이 된 건 아닌데 보도가 나왔다고 하죠. 예, 뭐 중국에서 한국 내 여러 가지 이제 뭐 엔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알령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제일 최대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쪽에서 특히 이제 엔터 쪽으로나 이제 화장품주 쪽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
사드 이제 도입,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으로 한류스타의 광고를 포함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뭐 리메이크를 금지한다든지, 네. 한국 가수나 이제 연예인들의 뭐 활동을 약간 막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굉장히 좀 큰 페널티를 이제 페널티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난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유명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고 특히 여행주나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특히 제일 이번에 컸던 거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제 연예 엔터테인먼트 주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재밌는 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이야기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런 사드에 예. 그런 걸 좀 이제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좀 더 미국한테는 약간 미국도 어려워지고 지금 중국도 되게 불편해진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드라는 측면이 지금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사드 논란이 국내적인 정치로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것들을 중국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다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안보나 이런 것들이 직결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관련 사안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외교 문제라는 게 한 번에 뭐 이제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여반장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근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이슈가 사실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사드 도입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중국이 반대를 하고 하면서 약간 막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줬던 건데요. 이제 이번에 한번 이러한 또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더 이제 좀 그게 많이 빠지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컨텐츠에 관련된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주나 화장품 식들을 뭐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데 아니면 국내 모멘텀이 있거나 수익이 잘 나 중국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회사를 먼저 이렇게 업종 전체적으로 빠져가지고 피해를 볼 때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의 뭐 입만 바라보고 중국 눈치만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관련주들 지금 뭐 보니까 엔터, 화장품, 카지노, 미디어, 약하고 화장 뭐 엔터 중에서도 YGSM은 지금 신저가고요. CJENM도 지금 6만 원대에서 지금 깨진다 만다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유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국내 개봉 이제 영화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전에 말씀드린 건 12월이랑 뭐 내년 초에 이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게 좀 빠지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가지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관객이 뭐 몇백만 천만을 넘어서면은 아니면 흥행 기대감 있으면 주가는 오를 텐데 네. 그러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도 아직 중국 수출 비중이 되게 낮은 것들? 약간 그런 네네. 거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거네요. 테마로는 엮여 있어요. 분명히 중국 관련 주인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내수에 가까운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미리미리 선점을 이럴 때 빠질 때마다 공략을 한 뒤에 그 내수에서 좀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 종목들은 조금 더 갈 때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옥석 가리기를 미리 해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신주들 움직임이 좋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가 국내 상륙을 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독감, 조류독감 같은 거는 무섭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정서는 무섭고 관련주들은 웃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AI가 중국에서 2014년에 15명이 감염돼가지고 6명이 사망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랍니다. 네, 그게. 그래서 좀 약간 동일한 건데 네. 이게 또 굉장히 전염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닭이나 오리 같은 쪽으로는 이제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한테는 그렇게 감염률이 높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 쪽으로 좀 더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매수대가 좀 더 많이 몰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글벳이나 뭐 파루, 뭐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뭐 진원생명과 이렇게 다양한 백신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지금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번 주 한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20일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한번 윗꼬리를 달던지 먼저 좀 조정은 받을 텐데 아마 조금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은 하되 너무 이제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급등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일단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관련 백신주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다음은 증권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주라는 게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가 많이 생겨야지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요즘에 좀 거래량도 지지부진하고 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증권주가 못 가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증권주들은 당연히 이제 증시가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거래를 많이 하고 뭐 신용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면서 증권사 이익이 증대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과 한번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채권이 많이 좀 빠졌는데요. 네네. 채권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이제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손실이 나면은 이제 다른 뭐 손보상이나 이런 데는 이게 바로 영업이익 같은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증권사는 이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어려운 거랑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자산가치 손실 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은행이랑 약간 보험주가 좋은 거에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증권업종이 가장 오늘 많이 낙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 증권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뭐 이런 키포인트들이 있을지 아니면 증권업종을 어떻게 저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점도 굉장히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제가 증권사를 다녀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계속 아무래도 수익원은 IB나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 수수료 같은 것도 사실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뭐 아무래도 할인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약간 그런 협의 수료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시기여가지고 이럴수록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기존에 먹거리가 되던 리테일 쪽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채권도 그동안 계속 많이 빠지면서 이익이 났던 상태인데 이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쉽지 않네. 쉽지 그렇게 당분간 단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임진우 대리가 그 증권사에 지금 현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증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차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보타바이오인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도 지금도 1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이 투심에 굉장히 영향이 크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불성실 공시라는 것도 물론 이제 작은 거면은 사실 이제 그냥 실수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번 보타바이오 거는 좀 약간 좀 더 이제 달랐던 거고요. 네, 지난 이제 17일 날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보타바이오에 대한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그 관한 계약 체결 지연 공시 사유로 이제 불성실 그 공시법인으로 지정했거든요. 네, 이게 경영권 변경한 거에 대해서 지연 공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이건 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이렇게 좀 세게 벌점이나 이제 좀 그 제재금을 부과한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보타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은 시선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전부터 약간 조금 이제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이제 약간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한 거에도 많이 좀 연루가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체를 보기보다는 주가의 이제 시세만 보다 보면은 가끔 휘둘릴 수가 있는데, 네, 조금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타바이오는 좀 더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그간의 그 풍문이라고 하죠. 풍문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때 소위 말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오늘 급락하는 게 일회성 이슈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좀 갈까요? 우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된 거는 오늘로서는 거의 반영된 것 같고요. 우선 많이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좀 더 빠지다가 지금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이제 좀 올라오는 걸로는 봐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러한 불성실 공시 지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앞으로 이제 보타바이오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바이오 신약 제조나 이런 거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랑 좀 이게 진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거 여부를 좀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실을 더 이제부터는 봐야 될 때다라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AP 시스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좋다가 지금은 또 차익 실현인가요? 2% 넘게 또 장중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위아래로 5% 정도의 움직임인데 AP 시스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 예. AP 시스템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약간 증권사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네. 많이 좀 그래도 오늘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이와 더불어서 좀 봐야 될 게 웰리디 업황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장기화 계속 납품되고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찍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게 좋다고 해서 바로 매수할 수는 없고 지금 시장 분위기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장비주들이 한창 좋았을 때 조금은 지나가지고 이제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히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지금 4분기 실적이 최대치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까지는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 네네. 거니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같이 맞춰서 보셔야지 지금 이렇게 바로 매수하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주들이 좋아질 때 같이 한번 그때 한번 네. 같이 들어가신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 그리고 뭐 장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좀 빠지고 있을 때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물량을 좀 이렇게 모아가신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OLED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죠. 차바이오텍인데 오늘도 7% 넘게 하락이고요. 연일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에 좀 연루가 많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한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제 가명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길라임이라는 네, 가명을 쓰고요. 길라임이라는 네. 가명을 쓰고 이제 갔다 하는 병원이 사실 차바이오 그 차원 병원이라고 해서 차바이오 이제 그 계열사 병원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좀 얽혀 있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줄기세포 관련된 뭐 그런 금지된 치료법을 받았다라고 약간 언론에도 나오고 하면서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알아본 결과 뭐 이제 이번에 박 대통령이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이 박 대통령이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지시한 이후에 두 달째 차 병원에 이제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국고 지원으로 192억을 지원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에 모종의 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뒤를 봐준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걸 엮이면 사실 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 자체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거의 신저가를 기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국정적인 이슈가 단기가 아니고 이미 많이 지속됐고 앞으로 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신저가가 나왔다고 볼 게 아니라 이 전국이 언제까지 갈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련주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처3나 홈캐스트나 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관련주들은 억울하게 얽힌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줄기세포 쪽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의료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봤을 경우 이제 어떤 혜택을 봤어도 네.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뭐 파미셀이나 뭐 이제 홈캐스트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네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 실적도 흑자전환하고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울산 공장도 지어지고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조금 더 옥석가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제품이 나와있는지 여부 약간 줄기세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네. 약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차세대 먹을거리로 인정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어닝보다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게 좀 맞다.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에타라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폭이 조금 있다가 지금 많이 반납을 한 모습이에요. 뭐 12% 투자사 상장에 1조가 넘게 몰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아, 지금 솔루에타가 지분을 한 12.67% 보유하고 있는 핸디소프트라는 이제 업체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모주 청약에 1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몰리면서 어느 정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솔루에타가 좀 올랐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만으로 보긴 그렇고 지금 사실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다산네트워크라고 이제 솔루에타의 모회사기도 한데 이쪽에도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핸디소프트의 지분 24%를 들고 있는데요. 아마 저번에 이제 뭐 피텔티라고 해가지고 그 트럼프 인수위원장 이쪽에서 뭐 이제 투자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막 상한가를 가고 이랬던 걸 기억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가볍기도 하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기 이슈로 보시기보다는 진짜 여기가 어떤 지금 이러한 차폐 소재가 얼만큼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차폐 소재가 얼마나 유망한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솔루에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마다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장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PC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PC 오늘 상승 분위기 그리고 상승세가 굉장히 좋네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 이슈가 터졌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지금 이번에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개발한다는 이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 쪽에, 인천 서구 쪽에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들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개발될 경우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오르는 거고요. 사실 업종 자체는 뭐 전혀 여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거나 약간 이러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사실 한 달 반 동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이미 매도할 사람 거의 다 매도하고 나온 상황에서 이제 조그만 호재에도 좀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는 계속 조금 근데 사실 이게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회성 이슈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3D 프린팅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더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사실 더 부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혹여나 되면 일회성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광분배기 개발 업체라고 하는데 조금 생소한 종목인 것 같긴 해요. 중국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지금 중국에서 세계 최장의 그 양자 통신망을 개통한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제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보안성이나 이러한 속도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약간 통신망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우리로가 지금 이제 기술 개발 해온 이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이 기술이 쓰이면 우리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지금 뭐 양자통신망이나 이런 게 조금은 지금 미미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거를 우선 이것도 좀 비슷한 측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랑 그리고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아직 좀 되게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점을 주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별별 종목 시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임진우 대리는 오늘 어떤 별별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카카오라는 종목을 우선 첫 번째로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는 흔히 이제 네이버와 많이 비교되지만 주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희비가 많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나온 말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방향을 도모해가지고 이제 광고 수익을 더 증대시키고 우리 삶에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침투하려고 하는 약간 그러한 비즈니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신저 기능을 제일 그렇죠.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그걸 제대로 좀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 그런 사용하는 플랫폼 중에서 제일 강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최근 그리고 이제 기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도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좋게 보고 별점으로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별 3개, 그리고 수급으로는 별 4개, 그리고 재료로서는 별 3개를 우선 드려봤습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별별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아, 네, SKC 솔믹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SKC의 자회사인데 최근에 SKC에서 유상증자 400억을 하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되고 원래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3분기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손실을 났던 그 태양광 사업부를 접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세라믹 사업 소재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안 좋은 사업부 떼내고 좋은 사업부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단체, 사모펀드, 뭐 투신, 연기금 등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이고 있고요. 차트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정시마다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차트는 별 4개, 수급도 별 4개, 그리고 재료는 턴어라운드 스토리로 해가지고 별 3개 정도 드렸습니다. 좀 후하게 주셨네요. 차트 수급에는 별 4개, 재료에는 별 3개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뉴스 종목들 그리고 별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5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4분 10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포인트, 64.73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5% 하락 마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씩 내려온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로도 보이시겠지만 시가는 1971포인트 소폭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976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이후로 꾸준히 조금씩 내려와서 현재는 1968포인트, 그리고 예상 체결지수는 65포인트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매도고요. 외국인 매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18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고요. 기관은 586억 원 매도, 개인은 334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연기금도 35억 원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에 1%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든든하게 이끄는 대장주 노릇을 했는데, 장 막판까지도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오늘 시가총액 2위, 3위 자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위를 다시 차지한 모습입니다. 4만 800원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낙폭은 2.8% 이상입니다. 한국전력은 반대로 오늘 900원 상승한 4만 7,350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오랜만에 3%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13만원 가볍게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3인방, 현대기아차 3인방은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올라줬죠. 삼성물산 역시 오늘 3분기 실적구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내리고 있고요. 네이버는 1.95% 상승, 80만원에 가까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243,500원까지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상승, 포스코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608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3%.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1.8%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18포인트에서 시가를 형성을 했고요. 고가 역시 시가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히 하락폭을 좀 키워갔고요. 609포인트가 저가였는데 장중에 609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473억 원 사고요. 기관은 252억 원 매도, 외국인은 15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좀 많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좋지 못한다는 또 반증인데요. 셀트리온 0.5% 하락, 카카오는 2%의 하락, CJ&ENM의 하락이 큽니다. 6만 6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K컬처밸리 착공 앞두고 후속 투자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중국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낙폭이 큽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이고요. 포미팜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죠. 로엔 보합권이고요.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 바이로메드 1.73%의 하락, 파라다이스는 오늘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보고서가 나오며 상승 흐름이고요. GS홈쇼핑 내수주답게 오늘 경기 방어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21일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현재 1967포인트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609포인트 정도 1.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아직 움직임은 장 막판까지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한번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는 특히 이제 약간 연기금 매수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좀 한 200억 가량 들어오고 그 이후로 좀 약간 또 수급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외 악재나 그 저희 이제 한국 자체의 그런 악재가 다 겹쳐가지고 정치적 악재가 특히 있죠. 네. 네. 시장이 좀 좋기 힘든 모습인데요. 다만 어디서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인 것 같고요. 빠질 때 우려 좀 모아가면서 사면은 이제 장이 좋아질 때 돌아서는 것도 있을 테고 그동안 좀 거품이 많이 끼어있던 거는 좀 조심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어가지고 물론 코스닥이 더 좋진 않지만 어떠한 뭐 이제 옥석 가리기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에는 차라리 좀 더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어느 정도 시장을 관망하시는 태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수급 주체들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 사고 있는 이런 수급 주체들의 모습들까지 보여드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2번 85전이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 해외 선물 전략 알려주실 분이죠.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0.19% 정도 그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의 현재 상승하는 모습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직 그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 그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마도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101 그 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10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러한 모습들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그 내파적인 발언도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대표적 비둘기파로 인정을 받았던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원의 총재 같은 경우도 2017년 정도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12월 때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굉장히 그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현재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도 12월 금리 인상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12월 달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100%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거의 95%에서 99% 정도는 거의 대부분 확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그 채권 금리나 환율도 그렇고요. 모든 그 투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약간은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금의 모습들은 아마 쭉 꾸준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1200원 정도는 터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오늘은 그 엔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엔화 선물에서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9107엔을 기록했는데요. 0.6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엔달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11엔 정도 되는데요. 거의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 의장인 제니 럴런 의장의 그 발언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가 위원회 목표치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겨진다면 비교적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주요 그 엔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저에 따라서 수출주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18,000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그 초반에 18,000포인트 정도에서 브렉시트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14,0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현재 거의 4,000포인트를 올렸으니 거의 보시면 한 4~5%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요. 아마 연초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런 약세가 아마 꾸준히 아직도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당분간은 엔화 약세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된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아주 안 좋을 수 있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여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통화 같은 경우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엔 좋은 거는 이제 유로 그인데요. 유로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잠깐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다른 통화가 그렇게 힘을 발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모습들을 향후 그 이번 주 중반 정도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아니면 엔화에 대해서 약세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통화들이 미 금리 인상을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주 금요일 같은 상승을 했는데요. 네. WTI 같은 경우는 45.69달러를 기록해서 0.59%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혼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해외 선물에서 보게 되면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물들은 정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그 1월 물 정도로 다 갈아타실 텐데요. 지금만 보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역전된 상태고요. 1월 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46.94달러로 갭이 한 7달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게 된다면 그 WTI가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고요. 저번 주에 상승했던 주요 원인으로서 보게 된다면 OPEC의 정례 회의에서 감산 합의와 그 합의와 달러 강세가 혼조수를 보였지만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기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OPEC 회원국들이 이란의 감산 내의 적용을 요구해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산 협상이 이란을 제외하고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 장관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이 이번에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국방장관으로 그 내정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제임스 마티스라는 그
그 중앙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강경 우파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란과의 핵 협상이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이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강경체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그 지금까지의 스탠스가 전혀 바뀌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 이제 이란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그 오펙 회원국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서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의 적용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감산 합의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46달러에 머물고 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달러 넘어가는 오버슈팅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서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 전략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보면 금요일 날 5.19% 정도 상승을 해서 2.8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그리고 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미국에 닥칠 한파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날씨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굉장히 추워질 거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난방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봐서 이렇게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1차 저항선이 3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거의 1달러가량 상승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1차 저항선 같은 경우는 3달러지만 2차 저항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인 3.5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천연가스는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아마도 이런 추세가 다음 주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12월분 만기일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0.67% 정도 하락을 해서 120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트럼프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골드 가격이 그에 상응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쯤이면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들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엔달러도 마찬가지고 모든 통화들이 지금 현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포지션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들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달러는 이번에도 강세, 위안화는 약세, 유가와 천연가스는 매수 포지션, 골드도 바닥 다지기 국면이니까 매수 포지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짚어드립니다. 국민의 60%가량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일단 최종 공식 서명이 이뤄지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제4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4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는 10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합니다. 오는 23일 일본은 근로감사의 날을 맞아 증시를 휴장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미국은 11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10월 신규 주택 매매 현황을 발표합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최대 규모 쇼핑 이벤트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국 시각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이날 미국 증시는 정상 개장 이후에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일정까지 이번 주도 빡빡한 일정들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세워봐야 될 텐데 내일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들고 가볼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주식을 좀 마음 편하게 매수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이미 실적 시즌도 다 끝나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길 바라는 뭐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기업도 별로 없고 대내적인 이런 건 다 지금 좋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면서 여유있게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많이 과대 낙폭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만 많이 이제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버텨주고 있지만 이제 대형주들이 좀 삼성전자가 특히 좀 버텨주면서 지수가 크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이제 보수적이고 약간 한번 매수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할 것 같고요. 너무 좀 그리 실적이나 이런 거 이제 전망이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은 기업을 빠지고 있다고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들고 가긴 좀 지금 정말 더 어려운 장일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내실이 있는 기업,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같은 쪽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고 그리고 종목별로 봤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다고 실적이나 이런 기업의 내실은 보지 않고 무작정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보수적으로 특히나 요즘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 비중을 늘려라라고 하는데 그 드리님은 현금 비중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장에서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개인의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예. 이제, 특히 신용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신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용 같은 건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번 낙폭이 커지면은 이제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그쵸.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신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자제를 하시고, 현금 비중이 적당한 비중이라는 건 좀 진짜 애매하긴 한데, 자기가 어떤 종목에 또 투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마음은 좀 편할 것 같고요. 최소 30-40 정도를 가져가라. 네, 가져가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예,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 뭐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내일 볼까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 주이면서 좀 이미 바닥권에 있는 좀 카카오를 좀 더 좋게 카카오요? 그냥 갖고 왔고요. 아무래도 네.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업이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선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기관도 최근 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예,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79,000원에서 한 75,000원 그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거 지금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79,000원에 매수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2,000원에서 71,000원 사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5,000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게 조금 더, 빠질 것보다 올라갈 게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네, 우선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카카오가 워낙에 낙폭이 크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좀 훼손이 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요 근래 많이 반등을 해줘서 이제 뭐 종목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71,000원, 72,000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내일 시초가 매수가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내일장에서 카카오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진우 대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